연말 모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식당. 맛있게 고기를 먹고 나면 얼른 왜 생기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으니. 네,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외투가 두껍다 보니까요. 고기 냄새가 잘 안 빠져서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. 그래도 고기 먹고 나면 옷에 냄새가 너무 많이 배서 그게 좀 불편해요. 그리하여 고깃집을 나설 때면 탈취제를 뿌리게 되는데요.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죠. 이때 사방에 고기 냄새를 당당히 흩뿌리는 한 여자분. 아, 선생님. 선생님이 이거 안 뿌리세요? 아, 저는 이거 안 뿌려도 돼요. 왜요? 아, 저만의 비법이 있거든요. 비법이 있다고요? 네, 집에서 알려드릴게요. 과연 그 비법이란 게 뭘까요? 피디님, 잠시만 저 씻고 나올게요. 네. 귀가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한 장선희 씨. 약 20분가량이 지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요. 어? 코트는 어디 갔어요? 코트는 화장실 안에 있어요. 목욕 후 잔뜩 김서린 화장실로 가보니 한켠에 덩그러니 걸려있는 코트. 옷장이 아닌 이곳에 둔 이유가 있다네요. 주환아,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래? 우리 아까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. 냄새가 그대로일 것 같은데? 어, 이거 아까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입으면 맞아? 비누 냄새 나는데? 고기 냄새 안 나고 새 옷 냄새 나요. 김이 많이 서려있는 화장실에 고기 냄새 등이 배어있는 옷을 걸어두게 되면 수증기가 흡수되었다가 이후에 다시 증발할 때 옷에 배인 악취 분자들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? 아, 또 있죠. 어떤 거예요? 네, 보여드릴게요. 옷에 밴 냄새를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은? 이 세탁소 비닐이랑 드라이기만 있어도 옷에 배인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. 장롱석 세탁 비닐과 헤어 드라이어만으로 냄새를 제거한다. 먼저 세탁 비닐의 윗부분을 좀 더 넓게 잘라준 후 옷에 비닐을 씌우는데요. 아래에서 위로 뜨거운 바람을 한 2, 3분 정도 쐬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있는 뜨거운 바람이 위로 이동하면서 냄새 분자와 함께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. 또 우리가 겨울 내내 착용하는 가죽 장갑은 베킹소다 하나로 해결되는데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가죽 장갑을 뒤집어서 베킹소다를 꼼꼼히 문질러 비벼주는데요. 이렇게 약 20분가량 오염물과 세균이 흡착될 시간을 둔 후 베킹소다를 털어내면 냄새가 싹 사라진 깨끗한 장갑 완성! 여러분도 집에서 간편하게 얼룩이랑 냄새 없애시고요. 기분 상쾌한 연말 보내세요.